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 생수의 강과 같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히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히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 되신 주, 진히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크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은 37절부터 마지막 부분인데, 성경 어느 말씀도 다 놀라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강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요한복음 7장을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아마 예루살렘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란 말씀인데, 그 말을 우리가 오늘 듣는 거거든요. 책에서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 하신 말씀을 상기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얼마나 놀란 말씀인지, 이걸 읽고 나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서 여러 가지 평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기도 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 또 예수님은 아니야,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무리를 속이는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귀신이 틀린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모세가 말씀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러한 분쟁이 많았는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른 판단 내리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또 읽겠는데, 37절부터 보시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끝까지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기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고요. 예수 말씀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두고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또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 두고서 이렇게까지 다르게 그 판단을 하게 됐을까? 이게 놀랍잖아요. 사실은 예수님만큼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합리적인 분이 안 계셨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 또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평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그렇게 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우리 사람이 평할 때도요. 그 우리 인기가 어떠함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관계에 따라 말하는 사람은 그 판단이 옳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또 자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스스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알 것이다. 이게 그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거예요. 하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바른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말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의 판단은 의롭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대 기준이 염대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지 그 하나님 영광 을 구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판단이 왜곡될 수도 있고 정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여기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듣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참 이분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라구나. 이분은 그리스도의 틀림이 없구나. 아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안다고 하는 건요. 그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을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련의 지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난 안다고 생각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나무 잘 타는 사람이 남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그랬잖아요. 이 명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아마 8일째 되는 날, 명절 끝날, 예수님 이렇게 외치신 거 보면, 예수님이 참, 이 명절이 끝나가니까, 이 대중들이 언제 다시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 같아요. 명절 끝날. 또 곧 큰 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큰 날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주한 때가 그 8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날에 그런 것 같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해설보다도 중요한 날,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중요한 날,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몰라요. 5분의 1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 끝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의 끝날이 있잖아요. 그 끝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 제가 그 언어 해설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서서 외쳤다 하는 게 서서 갑자기 외쳤다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내가면서 이 충동을 받치던 옳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 길로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외쳤다는 말씀이 참 놀란 거예요. 외쳤다. 큰 소리로 하셨는데, 대중들이 모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외쳤다는 말씀 가운데는 주님 안타까움, 답답함. 뭐가 답답했을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예수님 물이시잖아요. 생수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데도 우물을 놓고서 여전히 목마르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마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데 목마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이게 하나의 악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하다 터진 웅덩이다. 보세요.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의 버린 게 악인데, 버리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판 거예요. 여러분들이 웅덩이 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마른 걸 잠시 이렇게 생을 못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목말라 있기 때문에 웅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돈의 웅덩이를 파든지, 여러분들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다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목마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른데 이것을 해갈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거는요 해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돈 벌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결이 돼요. 돈이 생기면요, 더 나빠져요. 가정도 나빠지고, 부부관계도 나빠지고, 자녀들도 나빠지고, 중산층 아이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중산층 가정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못 살 때보다 지금 잘 사니까 문제가 더 많잖아요. 자살률도 높고 이혼율도 높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목마른데 제가 목마른 걸 모르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참 답답하죠. 지금 명절에 올랐는데 이 명절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여러 명절에 취해가지고 흥분돼서 그도 흥분된 상태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목마름은 목마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죽잖아요. 물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에 그런 데는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자기들 앞에 계시는데 그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거짓말 하신 분인가요? 사기꾼인가요? 정말 절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 들고 사람들이 당황해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왜 믿을 수 없는가 하면, 이 모양이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오셨잖아요. 그 점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4대 성인 중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육체는 나타난 하나님이셨어요. 겉은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주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나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 이런 게 없어요. 하나도 다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여기도 누군지 나와서 마셔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다. 영화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절대제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여러분들 이걸 정직하게 읽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럼 성경 읽으시게 돼요. 그러면 모자를 믿게 되세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저는 성경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말이 많아요. 놀란다며. 예수 하시는 걸 보고 말씀하는 것도 다 놀래요. 이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놀라운 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놀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안이 흐려있다. 못 보고 있다. 소경이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빈두기천 동서고금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 그러잖아요. 이 절대자 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까? I am 스스로 있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는 모르는 게 이게 큰 문제죠. 그런데 목마르지 않아서 그냥 목마라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결혼의 웅덩이 파는 사람, 종교의 웅덩이 파는 사람, 뭐 사업의 웅덩이 파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다 웅덩이 파고 있는 거거든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원하는 걸 쟁취했을 때 거기에 만족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허영심에 끌려다녀요. 허영심으로 다녀요. 내가 원하는 걸,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에 녹은 게 손 나왔을 때, 제가 보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 그대로 복사돼 나오니까, 그래서 녹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녹은 걸 주셨어요. 몇 번 가지고 놀아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구나. 그런 얘기 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돈을 팔아봐도 별게 아니에요. 제
동생의 남편 엊그저께 독일에서 이제 이 한방문했다가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사업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사업하는 분이고. 그런데 그 또 무슨 사업하려고 이제 그런데 자기도 말리는 편인데, 자기 스스로 그래요. 뭐 다 새끼 먹는 거지. 맞아요. 그 이상 아니잖아요. 새끼 먹는 거예요. 왜 더 가기 원하느냐. 그게 욕심. 욕심이 그런 거예요. 허영심.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욕심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이 그래 생긴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삶에 만족이 없느냐. 그것은 생생 그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더불어 살아야만 마음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버리니까 마음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허영심이 생기는 거예요. 생수에 크는 데는 하나님 버린 거, 이것이 날 목마르게 할 뿐만 이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원인이죠. 돈을 사랑하는 일만에게 뿌리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 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도 이제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서 와서 마시라. 이제 어떻게 목마른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보통 때 그 내 몸이 건강한 줄 아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도 한 15년, 20년 전에 그 이 장, 위, 내시경 검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용종이 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장에도, 위에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별히 건강한 분들은. 그러니까 심각해지잖아요. 용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용종이 있는데 모르고 있을 때는 아무 마음의 부담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네. 그러나 발견이 됐을 때 걱정이 되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도, 하변에 나가서 정말 내가 이 어리석은 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할 때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 어떻게 아느냐?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엑스레이 찍어봐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고,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입니다. 이 생수의 그런 걸 버리시고 딴 데 가서 헤매고 계시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또 사람은 양과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없는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를 잃고 헤매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자기 방향을 못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기 집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 없는 잃은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유리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 불쌍을 모른다고요. 누구든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든,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얼마나 좋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목마르거든, 이게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말라요. 그런데 모르세요 그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런 거 아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체험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걸 체험했어요. 사마리아에 보세요. 목말라서 결혼을 해봤죠.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 종교라는 우물도 파봤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등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그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보세요. 예, 내가 넘치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넘쳐서 이게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자기 위해서 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남 위해서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모님, 저도 마찬가지. 저도 50년에 주님 만난 이후에 제가 남 위해서 살거든요. 참 이상해요. 왜 그게 그렇게 돼요? 왜 내가 넘친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제게도 사실이고 사마리아인도 사실, 여러분들도 사실 거예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서 예수님 믿으시면 이 생수를 경험하게 되고 이 생수가 넘쳐서 남에게도 생수 나눠주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히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히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 되신 주, 진히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귀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그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 주를 찬양하라, 귀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그게 소리 높여